안녕하십니까.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, 성실부동산 이 소장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화북 2동 연삼로 왕복 6차선에 나와 있습니다. 바로 뒤편으로 지금 사마지구 휴먼시아 LH 단지가 보이는데요. 바로 사마지구와 제주시 사이에 있는 최고 노른자 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 들어 연삼로 쪽으로 또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고 있어서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요. 바닷가랑 거리도 가까운데 사실 일반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찾는 물건이 아니고요. 이 물건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실 뭐 가격이 아주 저렴한 그런 땅은 아닙니다. 근데 그마만큼의 향후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런 물건을 또 찾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. 지금 화북공단 안에 일반 이제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평당 한 650에서 아래 위로 한 700선까지 지금 가는 상황인데 오늘 이 물건은 평당 800만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현재 앞부분은 창고로 이제 대장에 21평이 지금 돼 있고요. 여기가 준공업 지역이라서 건폐율이 70%에 용적이 400%가 나오는 지역이거든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웬만한 시설 허가는 다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제주도가 땅은 굉장히 많지만 인허가 부분에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뭔가 특이한 시설을 하려면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화북 공업 지역 자체가 수많은 인허가들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지정을 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그런 토지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지금 위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. 이제 주인분이 이제 만약에 이 토지를 매각을 하시면 여기 있는 컨테이너들은 다 이제 치워주실 거고요. 요 창고는 지금 등재가 돼 있어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, 상태가 아주 깔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예. 그리고 이게 필지가 두 개인데요. 앞쪽에 한 350평 되고 뒤에가 한 105평 정도 되거든요. 뒤쪽에 그 사정묘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그냥 현재 묘가 보다시피 아예 없고요. 있는 그대로 그냥 평탄화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 상황으로 되겠습니다. 뒤쪽에 어차피 건물을 지으실 게 아니면 이쪽으로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좀 전에 보니까 제주대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. 시내 버스들도 심심치 않게 지나가는 그런 길이고 제주시 제주항까지 여기서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면은 이동이 가능하고요. 공항까지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면은 이동이 가능한 그런 토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예. 오늘 여기 전체 매가는 평당 800만 원에 제시가 돼 있고요.
마음에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중간에 조정에 힘써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 정리해 드릴게요. 용도 지역은 준공업 지역입니다. 앞부분에 지목이 과수원으로 돼 있지만 도시 지역 내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요. 뒷부분은 이제 임야로 돼 있어서 전체 이제 여기 면적이 484평입니다. 예, 평당 가격은 지금 800만 원에 책정이 돼 있고 왕복 6차선 연삼로에 접해서 최근에 가치 상승이 크게 일어나는 곳입니다. 예. 정말 필요하신 분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,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